우리형 나영 화이팅. 물류 유통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천안의 M 아울렛 매장을 찾아간 제주 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느영 나영 팀. MD가 하는 일을 배우고 경험하며 물건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프라인 물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온라인 물류 차례. 판교에 위치한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 온라인 물류 유통 과정까지 제대로 섭렵하고 온 느영 나영 팀이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는 일을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매장 문을 열기엔 조금 이른 아침. 능영 나영 아이들이 일찍 출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획전이 어떻게 진행되나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맡아주실 남성복의 본의 이상수입니다. 네, 좀 큰 목소리로 아침이지만은 하나 둘 셋 파이팅. 일단 매장 가서 핸들카라고 해서 물건 이동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이들이 할 일은 온 오프라인 매장 관리. 가장 먼저 하역장으로 입고된 상품을 찾으러 가는데요. 물건을 받아 하나하나 체크하고 매장 안에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고객들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하는데요. 아유, 다들 바쁘다 바빠.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거 운반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늦잠이 좀 많거든요. 아니, 누가 걸어가는 거야? 일단 시간 내에 물건을 가져가 정리하는 것이 관건. 학생들도 바삐 손을 움직여보는데 처음 본다. 이런 거? 완전. 완전 처음 보고. 그치. 내가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어. 그럴 일이 없지. 그냥 쉽게 판매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저희는 그 하나 상품 팔려고 좀 이제 안 보이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대박. 힘 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느영 나영 학생들. 진짜 어떻게 아까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라서.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우와 우와 우와. 느영 나영 팀 세 명이면 열 장 정도 안 부럽다. 아유, 얘들아, 니네가 이제 적성을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짐꾼들. 제 짐꾼들. 키도 170 이상 돼가지고. 물건 정리가 끝나자마자 다음 일거리를 가져오신 매니저님. 이거는 온라인 촬영을 준비하는 건데. 촬영. 좀 쇼핑할 시간이 없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신상품 위주로도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손님들한테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에 대한 좀 잘 찍어 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보시고 구매를 하십니다. 아, 인터넷에서 보던 제품 사진들이 이렇게 찍히는 거군요. 크, 이 각도. 오,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오, 이거. 전체적으로 조금씩 한 장 한 장씩 디테일을 좀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이제 구매가 이제는 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달에 지금 천한 2-300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맥시멈 1500 이상 정도. 미션을 드릴게요. 한 분마다 이 마네킹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좀 해서 사진 찍어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 회사원인데 좀 비싸는? 저는 깔끔한 거. 저는 코트 같은 거요.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저요. 느영 나영 화이팅! 핏이 사는 회사원 복장이란 어떤 복장인지 의상 선택부터 아주 신중한데요.
고민 끝에 드디어 고른 의상, 소희의 작품은 과연? 검은색 터틀넥과 잘 어울리는 슬림핏의 회색 코트. 다음은 한슬이의 차례. 조심스레 마네킹에 옷을 입혀보는데요. 오우, 블랙 앤 블랙. 그야말로 차가운 도시의 남자 스타일. 마지막 혜민이는? 특이한 걸로 아예 가볼까. 코트를 선택한 친구들과 달리 카디건을 선택했는데요. 너 미래 남편이야. 아, 나 눕고 싶은데. 누워. 이야, 의상뿐만 아니라 사진 찍는 것도 남들과는 다르게 검은색과 흰색 체크무늬 카디건으로 댄디한 스타일 완성. 새 학생 중 가장 멋진 코디를 선보인 사람은? 첫 번째가 제일 잘하신 분. 회색 옷이요? 첫 번째 학생이 누구죠? 첫 번째가 제일 잘한 것 같다고요. 아, 진짜요? 안에 인너는 일부러 안 바꾼 상태에서 이제는 아우터 위주로만 한 건데 색감을 제일 잘 맞추신 것 같고. 학교에서는 1등 하려면 되게 열심히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네, 1등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이렇게 열심히 코디해서 찍은 사진은 온라인 매장에 전시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프에서 판매가 호조되지 않았던 것들마저도 온라인에서는 잘 나가는. 자, 사진만 찍었다고 끝이 아니겠죠? 직접 와서 보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꼼꼼한 설명을 곁들여주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손님이 없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뭐 잡담하고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촬영을 하고 뭐 매장에 있는 것들 안 찍은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찍어서 손님들 온라인에서 하나씩이라도 한 컷이라도 더 올려서 이제 보여줘야 매출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부지런하니 스스로 판단했을 때? 거짓말 치지 마. 근데 오늘 사진 찍어보니까 되게 사진 찍는 것도 쉽진 않은데 또 찍어서 잘 나오면 되게 보람차다. 이걸 느낀 것 같아요. 다음은 홍보 마케팅을 배워보는 시간. 나갔던 전단, 지류 전단이라고 해서 종이를 통해서 고객들 집에 이제 뭐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집 아파트 같은 데 붙여있는 전단지를 말하고 어쨌든 메인을 준비했으니까 아웃도어를 하나씩 좀 브랜드를 선정해가지고 가격대를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만의 개성을 보여주마, 누영팀. 나영팀. 파이팅. 파이팅. 신구의 조화란 바로 이것, 나영팀. 팀을 이뤄 전단지에 들어갈 대표 상품을 찾아가 보는데요. 요즘 할인은 뭐가 제일 많이 해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지금 나온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따로 없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할인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실사 피터 중요하지. 아이고, 한슬이 잘 어울리네. 얘 예쁜데? 핏은 일단 적당해. 일단 교복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교복 좋다. 교복과 잘 어울린다. 지금도 딱 검은색 교복 치마에 딱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 여기서 맞아. 이제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더 추워지면 패딩 하나만 딱 붙이면. 아니, 리그 베스트. 오케이. 야이 좋다. 야이 우리 전단지에 실릴 거야. 한편 나영 팀은? 그러니까 전단지에 낼 거는 이거죠. 헤비다운. 가장 주력. 이거를 전단지로 내겠죠. 저희가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그걸 2월이라고 해요. 2월 상품 아니면 재고 상품? 무조건 주력으로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전단지. 그 말씀하신 안 팔리는 제품군들 그거를 파는 게 저희의 임무인 거예요. 비주류 상품들을 파는 게 판매원들의 그 역량인 거죠. 오, 직접 모델에 나선 선생님. 어떠세요? 아우, 너무 혹시네요. 혹시네요? 보람 모델. 아니, 이거 홍보보다도 선생님이 그냥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리세요. 네. 한결 뭐 그냥 지나겠는데. 여기 와서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매장에 가서 주력 상품이다. 무슨 상품이라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따라 먹었잖아. 네. 이제 오늘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진짜 애, 내가 모델 찍었어. 선생님 모델. 오케이. 잘도 있네. 네. 핏이 남달라. 오. 오. 야. 쌤 괜찮은디? 아유, 없어. 쌤 하나 사드려, 돈 모아서. 그렇지.
자, 그럼 학생들 매장 가서 다 한 번씩 조사를 해본 건가요, 지금? 네. 하이로프 자켓. 네. 을 했고요. 학생들 입이 입으면 많이 네. 좋을 것 같고 네.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교복이나 그냥 사복이에 입기 좋은 옷 같아요. 헤빗다운 상품 중에 패딩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딩 조사하게 됐어요. 재고는 몇 피스나 매장에 갖고 있는지를 혹시 파악을 해봤나요? 네, 대략 300피스 정도. 300피스. 아, 디자인 위주로 보다 보니 수량 파악까지는 생각 못한 두영팀. 카테고리에 전단을 넣을 예정이에요. 네. 왜냐면 앞장에서 가장 메인이고 3만 명에서 5만 명 브랜드라고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마케팅 비용으로만 쓰는 돈이에요. 근데 70대 할머니나 뭐 50대 중장 연층이 받았을 때 사실 비중 논다운 뭐 원프리크 베스트는 전문 용어죠. 불특정 다수한테 그 전단을 다 뿌려지는 거잖아요. 30명, 40명이 왔는데 10명째 왔을 때 재고가 끝나버리면 전단의 기회비용이 사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박소희 학생이 조금 더 잘 파악을 잘 해준 걸로 세심하게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유통상식 전보다 조금 부족한 거를 느꼈고 마케팅 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상품이나 할인해주는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환교본사에서 패션플러스에서 온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또 볼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고생하셨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어. 물 맺혀. 난 정들었는데 여기랑. 네, 여기 살고 싶어. 입사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금방 한 1년이면 올 것 같은데 금방. 1년이요. 살 빼고 돌아올게요. 정들었던 천안의 M 아울렛을 뒤로 한 채 온라인 유통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느영 나영 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먹을거리 가득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아이들입니다. 휴게소가 뭐가 좋아? 처음 오니까 휴게소 먹방방송 봉혜민 김한슬입니다. 이 음식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치사하다 근데 치사하다 진짜. 학교를 벗어나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마냥 새롭고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직접 보고 배우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느영 나영 팀입니다. 옛날 맛인가요? 옛날 맛이네요. 옛날 맛을 먹으면 옛날 맛을 모르지. 근데 진짜 먹어보면 옛날 맛이에요. 지금 밥 완전 많이 먹었는데 배 안 불러요? 아, 또 후식대는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 배부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꼬치야. 진짜 길어요. 제 손보다 더 길어요. 오프라인을 넘어 이제는 온라인입니다. 생활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 옷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국내 최초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오픈한 F사를 찾았습니다. 국내외 4천 개의 유명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갔던 M 아울렛의 옷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MD들이 하는 일을 배워보는 느영 나영 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물류 유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라인 유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느영 나영 팀. 가만 있어 봐. 그나저나 느영 나영 팀이 찾아온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전용으로 팔고 있는 창고예요. 여기서 이제 모델 품번을 찾고 고객한테 택배까지 배송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부지가 이제 300평 정도 되고요. 오, 이건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택배 봉투. 아, 이게 주문하면 여기서 발송되는 거구나. 하루에 보통 뭐 행사 들어가면 한 4천 장에서 한 5천 장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한 2천 장 이상 시즌 때는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완전 많이 나왔어. 지금 저희가 네. 로케이션이랑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C2부터 이제 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50번, 51번, 52번 늘어나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받으신 거에 42번이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42번 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박스에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가득 차면 이제 포장 쪽으로 넘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일단 첫 번째 활동은 주문 들어온 물건 찾기. 어디야? 공사.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도 여긴데? 나 여기. 뭐 꺼내야 돼? 이걸 꺼내. 어, 신발이다. 자, 됐어요. 비켜. 박스 비켜. 지금 비켜주세요. 나 비켜주세요. 뭔가 박스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이 보물찾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박스 사이 통로를 다니는 모습이 미로찾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거기 길 없지 않? 어디? 갈 수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떡해. 요 사이로? 갈 수 있어. 아이고, 애쓴다 했어. 어, 대박. 찾고 찾고 또 찾고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기는 아이들. 103 블랙 57 맞고요. 331 에넌 카키 240 맞아요. A 플러스 드릴게요. A 플러스 좋겠다. 자, 이제 포장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낸다 그럼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뜨면 이제 포장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대박. 자, 포장은 이렇게 담아서 송장은 네. 이왕이면 여기 붙인데 가운데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분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완료된 거는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교는 여기까지. 마트 가면 마찬가지로 스캔을. 네. 컴퓨터에게도 일일이 리액션 해주는 우리 혜민이. 정상. 아. 리액션 짱. 배송 확정. 하나 하는데 30초. 이렇게 일하면 공장이 망하죠? 아니에요. 큰일 나죠. 맨날 전업하고 세 명도 30분 야근. 어떻게? 어, 뭐였더라? 탈락. 야식은 내가 쏜다. 단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그때 상황 임기응변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머리 많이 쓸 거예요. 괜찮아요. 과감하게 붙여요. 아,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어차피 손님들을 받으시면 다 뜯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머리 쓰시다. 왜 안 되지? 빛에 반사되지 않게.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하지만 그 간편함을 위해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녹아 있습니다. 온라인 물류의 생생한 과정을 몸소 체험해보았던 하루. 일단 저희가 그냥 쇼핑몰에서 옷 시키면서 이런 이렇게 어려운 과정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힘들고 생각도 다시 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모든 일이 물류도 전 물류도 좀 쉬운 업무일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하시는 업무들 보니까 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세상 참 뭐 살기 힘들죠. 왜요? 너무 어렵잖아요. 돈 벌기. 수고하셨습니다. 탐방에서의 마지막 밤. 조촐한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이거 먹으면서 하자. 저 일자 그거 저. 선생님이 쏘신 거. 어떡해. 이걸로? 손 시끄러워. 아, 선생님 드세요. 아니, 시끄러워. 삼신할망 주는 거. 삼신할망. 진짜 미쳐 오늘 선생님 뭐 먹겠습니다. 저 하나만 궁금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뭔가 주인과 개같이. 탐방 기간 동안 느영나영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은 완전 완벽하지 못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엠디들이랑 같이 네.
업무 프로세스를 쭉 보셨을 텐데 어때요?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 F사의 최영희 대표. 선생님분 엄청 친절하시고 완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새로운 걸 이제 저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직접 상품을 이렇게 홈쇼핑에다가 올려보니까 진짜 감회가 되게 새로웠어요. 저한테 되게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 되게 복잡하다는 것도 알았고 되게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았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뿌듯했어요. 굉장히 치열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저희만 파는 단독 상품이 아니어서 그걸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으로 그리고 더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성장하는 이 그렇죠? 산업군에 있어야 기회도 많아지고 관심을 굉장히 좋은 곳에 맞는 곳에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적성을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없게 하고 학교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꿈을 뭐랄까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일정 끝났잖아. 제주도 집으로 가자. 화이팅! 제주 물류 유통의 미래 느용나용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탐방 주자는 제주 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드림하이 팀. 드림하이의 꿈의 탐방지는 대전에 위치한 제2공사.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 등 한국 화폐의 모든 것을 배워봅니다. 왜 이렇게 높대? 아, 왜?